네, 좀처럼 더위가 수그러들질 않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껴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 진짜 요새 힘드네요. 아파. 진짜로. 아파요, 아파. 야, 이게 참 8월이 너무 세요. 고난입니다. 네. 고난.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휴가를 갈 생각을 해도 끔찍하죠. 낮에 돌아다닐 생각을 하면 야 이게 휴가인가 싶은 그런 그렇죠. 느낌. 아우 걱정되네요 벌써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불볕더위가 진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희 또 오늘 리뷰를 사장님 미쳤어요 시리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폭염, 더위를 먹을 때 폭염이 미친 게 확실해요. 3층에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네, 아 그러네요. 3층에 사장님이 있는 사무실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40도가 높습니다. 예. 미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래서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 이렇게 보다가 야 저거 팔어 그러면 미친 거예요 그냥. 네, 약간 예. 자기 병증의 스트레스를 예. 완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친 듯이 할인율을 적용시키고 있는 사장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1% 초대박인데요. 이제 사장님이 약간 이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약도 그 계속 먹다 보면은 내성이 생겨서 그렇죠. 더 센 약을 자꾸 찾잖아요. 옛날에 뭐 25%, 뭐 29, 30, 35 막 이러면서 하더니 한번 40을 딱 찍고 나니까 이제 그 밑으로 잘 내려를 못해요. 예, 약발이 없어요. 아 그걸 먹으면은 뭐 사장님이 미친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세게 가려고 해요. 41, 막 45, 49 막 이런 거 하고 이러죠. 네, 41입니다. 아이바네즈 아트코 시리즈 AF75TDG 모델인데요. 이거 저희가 2014년 3월에 했던 리뷰를 했던 기회입니다. 그때도 싸고 예쁜 기타 뭐 이런 뭐 느낌으로 이런 거죠, 뭐. 네, 엔트리 세미 할로우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왜냐면 디자인이 화이트팔콘 같은 느낌을 물씬 주면서 고급스럽고 이건 꼭 다다리로 껴야 되겠다, 줄. 그래야 예쁠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외모의 외관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선생님 3.5, 저 4점 이렇게 받아갔었습니다. 그게 83만 2천 원일 때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49만 9천 원. 예. 그때 사신 분은 뭐야 그럼? 그때 사신 분은 그때 거야? 사신 분이 지금까지 감가상각이 된 거를 고려했을 때 한 요 가격이 된 거 같으니까 예. 이제 모두들 이 가격에 팔겠다.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네. 위로를 하려고 해도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감가보다 더 빠진 것 같은데. 더 할인 빠졌어. 가격이. 네. 중고가보다 더 빠졌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중국 80에 사면은 그래 너 아는 사람이니까 40, 50에 가지 마라. 50에 줄게. 네, 아. 그렇게 되잖아요. 아, 네. 근데 그거 49만 9천 원. 네. 네. 그렇죠. 원산지가 중국. 네, 메이플 탑 백사이드 다 메이플이죠. 네. 통 메이플로 이렇게 바디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기 아트코 마호가니 세딘 네기입니다. 오호. 네, 바운드로즈우드 프렛보드 아크릴 블락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네. 아크릴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클래식 엘리트 험버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3웨이 2볼륨 2톤 그리고 아트 2 롤러 브릿지 VBF70 비브라토가 달려 있는데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다리오를 달아 놓으면 더더욱 예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신차 검사를 그때 안 했던 관계로 네. 지금 오늘 한번 알아보. 아우 무거워. 그래요? 104고요. 104. 이거 뭐야? 안 무거운데? 아 그래요? 제가 오늘 힘이 없나? 무거운데? 그런가? 아니 안 무거운데? 그래요? 7cm 되지 않을까요? 70? 네 정확하게 70 이게 12프렛은 의미가 없고요 9요 9프렛 74 70에 74 9프렛 이거 우리 100. 더우니까 귀 뒤알바죠? 무겁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 같아 참나 참. 자, 몇 대면? 3.8일이요? 전 3.3일 3일이요? 예. 아니,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난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둘 다 더위에 영향이 있죠. 영향은 있을 거예요. 엄청 저는 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3.17이다. 와, 나 오늘 왜 이래? 예. 뭐 1kg 차이가 나. 지금까지 중에 역대급으로 틀렸는데. 3.17. 아, 컨디션 진짜 안 좋은가 보다. 이게 3.17이라고요? 예.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저. 아, 엄청 무거운데? 사람이 근육량으로 무게를 가늠하는 게 아니라 시력으로 가. 시력 기타가 크니까 무겁게 꺼지. 아 너무 무겁다. 네, 아 그렇습니다. 소리는 아주 준수합니다. 이게 좀
보드랍고 준수한 사운드. 팬더 게인. 마샬 게인.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준수하죠? 네, 이제 무난하고 준수하고 네. 그리고 그 할로우 바디 다운 보들보들하고 풍성한 느낌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냥 어우 49만 9천 원에 이 디자인에 이 스펙이면 탐날만한 그런 엔트리급의 할로우 바디 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멀티 이펙트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하드락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조금이지만 뭐 그렇게 네. 전용은 아니지만요. 좀 할 수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제가 볼륨을 한 8에다 놓고 쳤는데요. 10에다 놓고 치면 약간 하울링이 살짝 섞이면서 좀 날카롭게까지 되기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분들 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쭉 한번 오늘 사장님 미셔스의 시리즈로 AF75 TDG 모델 훑어 봤고요.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주평은 G250 모델입니다. 콜트.
풀패키지 증정 G250 오랜만에 들어보죠. 네. G250. 네, 깁더 스트라토캐스폴님. 야, 복잡하게도 섞어놨다. 네. 깁더 스트라토캐스폴. 남들 흔히 쓰는 스트랩 모양이 싫어서 2004년 처음으로 산 일렉 기타가 콜트 X6였네요. X6. 네, 정말 추억의 콜트네요. 정말 어떤 비싼 팬더 기타 때보다 더 신들린 연주 보여주신 병호쌤 감사합니다. 흐흐흐 이렇게 주셨고요. 한줄평은 삼촌이 쓰던 그 기타로 조카도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죠. 국민 기타라 함은 1, 2년의 그 시간을 갖고 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삼촌, 왜 조카가 달려면 삼촌은 꼭 콜트 기타를 줄까? 네, 저도 콜트를 줄 것 같아요. 네. 네. 야, 너 이거 좀 막.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지름평 이쁘고 싸고 부드럽고 범용성이 있습니다. 없게 생겼지만 있습니다. 49만 5천원. 두 개 사기 좀 그렇고요. 요거 사셔서 쓰다가 조카가 재즈 한다 그러면 물려주세요. 아, 그러네요. 조카 재즈요. 조카 재즈요. 네, 조카 재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네 개를 드렸었는데요. 외관으로 예측할 수 없는 가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99,000원이라고 딱 봤을 때 상상을 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AF7 75TDG 점수는 필요 없죠. 점수는 필요 없는데 네. 만약에 진짜 우리가 점수를 준다면 전 한 4개나 4개 반 줄 것 같아요. 4개나 4개 반이요? 그냥 3개 반 정도였는데 네. 49만원인데 뭐 아 그렇죠. 4개 네. 반이나 4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성비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네. 상당히 이쁩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보면 더 이쁩니다. 그때도 저희가 칭찬을 했던 게 계속 외관이었어요. 네. 네. 예쁜 기타 찾고 계신 분한테 그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우리 에피폰이나 이런 거 보면 조개만 이렇게 지우개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알바에서 없애 그런 거 깨끗합니다. 지우개 가루. 네. 네. 이런 식으로 또 에피폰 의문의 일품. 의문의 일품. 에피폰 잘 만드는 브랜드죠. 선생님이 보통 한 브랜드를 리뷰할 때 다른 브랜드를 가차없이 그냥 막 비싸하는 경향이 있으셔서 그렇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장님이 언젠간 제정신으로 돌아오시겠죠. 사장님의 쾌유를 빌면서 오늘 영화로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추워서 짜증나는 또 그런 네. 3인 시리즈가 나오지 않을까. 첫눈이 와서 미쳤어요. 여러분. 첫눈 기념 시리즈. 네, 뭐 네. 지금 폭염 시리즈 아니 기우제 시리즈. 네, 서로 사장님의 행보를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로 더 싼 더 미친 할인 행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임스 더블 타임스.